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원인을 페달 오 조작으로 확인하고 운전자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. 경찰은 사고 차량 감정 결과 제동장치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기록 장치에는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가속 페달만 최대 99%까지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7km에 달했고 A씨는 차량을 멈추기 위해 울타리가 있는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